이낙연 전 대표와 지사님께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생각하시는 우월점은 무엇인가요?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은 제가 이제 당에서 모시던 분이시고 뭐 역량도 매우 뛰어나시고 책임감도 높으신 분이셔서 제가 매우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시고요. 이낙연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많은 행정 경력 또 정치적 경험을 가지시고 경륜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최근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도 대구 내려오시고 이렇게 줄서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 그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예. 제가 대구 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리면 대구는 제 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사세요.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구나 경북을 오면 그 아주 포근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. 할배요, 저도 손자 아닙니까? 좀 이뻐해 주시고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